있으면 이것저것 뭘 시킬 텐데. 앞에 없으니까. 줄건 진짜 많은데. 학교 기출은 있나? 어디서 받을 수도 없고. 학원에 있는데 학교에서는 없어요? 학교에서 받을 수는 없. 학교 홈페이지나. 잠깐만. 학교가 속초고등학교였나? 친구한테 하나 달라 그럴 수 없나? 족보닷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강원 무슨 속초시겠지? 속초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요. 아, 장년교 있네. 2학년 1학기 중간 있네. 일단 내가 이걸 다운받을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일단 보내줄게. 지금 다운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잠깐 봅시다. 수준을 먼저 한번 볼게. 교과서. 어렵지 않네. 교과서네. 답은 교과서요. 교과서. 그리고 미래엔이었죠. 일단 오늘 걸 합시다. 오늘 걸 하고, 오늘 뭐 그냥 일찍 끝낼 것 같은데. 교과서일 것 같아. 교과서를 반복해서 풀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하나 욕심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과서가 미래엔이잖아. 미래엔 출판사에서 그 나오는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단원, 그러니까 수준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중단원, 대단원, 그리고 기출문제라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 뽑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나머지 문제는 그 프린트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게 양이 좀 많아. 양이 좀 많아서 일단 다좀 이따 다 보내주긴 할게요. 다 보내주긴 하는데. 그걸 다할 수가 있을까 지금? 근데 그게 또 하나는 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를 내가 지금 좀 고민 중이라.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그 기출 문제를 보니까
교과서를 한두번 정도는 더 반복해서 풀고 하는 게 시험 점수에는 더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그리고 나서도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교과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월 26일, 4월 27일이잖아, 수학이. 월요일, 화요일이잖아, 그죠? 일단 해봅시다. 온거 하고 좀 이따 보내줄게요. 보고 나, 그러니까 그걸 보내주고 직접 보고 상의를 합시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알겠죠? 오케이. 교과서 먼저 질문 받을까요? 아니면 아까 화통 교과서를 먼저 질문 받을까요? 아니면 경서 거를 먼저 질문 받을까요? 화통 지금 85랑 89였죠? 상자가 두개 있었다는 거, 그지? 맞나? X라는 공과 1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그죠? 여기서 몇 번? 두 번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X라는 상자와 A라는 상자에서는 몇 번을 뽑는지 네 번을 뽑아서 X5승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에요. X랑 1을 그리고 X랑 A를 뽑을 건데, 자 보자. 그럼 얘를 두번 뽑고 0번 뽑으면 일단은 X를 두번 뽑았으니까 2차지. 2차식이 나오죠. 2차항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이제 5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를 세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번? 나머지 한 번. 그치? 여기서 네번 뽑기로 했으니까. 맞죠? 한번 더. 얘를 한번 뽑았으면 얘도 몇번 뽑아? 한번 뽑아, 그지? 나머지 한 번, 그지? 여기서 두번 뽑기로 했으니까. 맞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나왔으니까 여기서 4차 나가야 돼. 그럼 네번 뽑고 0번 뽑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0번 뽑고 여기서 두번 뽑으면 삼수인데 여기서 그럼 5차가 나와야 되는데 5차가 나올 수가 없다, 그지? 제일 높은 차수가 4차니까.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군요. 그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가 왼쪽에서는 두번 중에 두번다 뽑았어. X를. 1은 몇번 뽑았어? 0번 뽑았어. 그죠? 맞나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네번 중에 세번 뽑았어. 뭐 X를 세 번. 그럼 A를 몇 번? 한번 뽑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X5승의 개수가 1, 4A. 그러니까 몇? 그냥 4A가 되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는 두번 중에 한번 뽑았어. 뭐예요? X를 한 번. 1을 몇 번? 한 번. 맞죠? 네번 중에 네번다 뽑았어. 잠깐만요. 소리 됐나? 그럼 여기는 X 4번, 그럼 A는 몇 번? 0번, 맞죠? 그러면 X 5승이 됐고 2, 1, 1, 1이니까 이게 내용이죠. 그럼 두개 더한 4A 플러스 2가 개수인데 맞습니까? 그게 몇이었대? 10이었대, 맞죠? 그럼 4A는 8, A는 몇? 2 되는 거죠. 쉬었죠?
89번. 해도요. 이 문제는요, 먼저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예를 들어 213이랑 572를 더해볼게. 오케이? 그럼 뭐 그냥 더하면 되는데 저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오케이? 한 번만 더. 얘도 더 해볼게요. 얘까지. 그러면 200이 한 개, 500이 몇 개? 두 개. 맞죠? 10이 두 개, 70이 하나. 돼요? 3이 하나, 2,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돼? 그러니까 잘라서 더해도 되는 거 가능해요? 오케이. 그리고 게다가 더할 때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게 몇 개 있는지 곱하기로 틀어도 되겠다, 그치? 오케이. 이거 정말 이해했어요. 자,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이라면, 맞나? 그러면 맨 앞이 100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어? 이게 100으로 시작하는 게 여기 이제 4 곱하기 4 16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200으로 시작하는 게 여기도 4 곱하기 4 16개가 있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것도 16개, 그죠? 4로 시작하는 것도 16개 맞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봐도 돼? 100이 몇 개? 16개가 있는 거지. 200도 몇 개 있는 거야? 16개. 300도 16개. 400도 16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네?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이게 16개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10의 자리가 1인 게, 오케이? 따로 빼서 갈 거니까 10인 게 지금 몇 개인 거야? 1인 게. 이것도 16개인 거 아니야? 2도 똑같이 16개인 거 맞아요? 3도 맞죠? 4도 맞아요? 그럼 여기는 결국에 지금 몇이 될 거야? 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도 16개씩 맞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1도, 2도, 3도, 4도 16개씩 있을 거예요. 그치? 됐어요?
저 생각을 받고 더하셔야 돼요. 모든 수들을 더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잘라요, 자리를. 지워도 되겠죠? 그럼 신사고는 지금 끝났네요. 두 개였잖아. 끝났다고 하셔야지.